안녕하세요. 희선이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봄 날씨 같이 좋아서 제가 창문을 활짝 열고 지금 베란다 통풍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몽둥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함께 꽃님들하고 공부도 하고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몽둥이만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거는 또 상토에다가 그냥 푹 꽂아놨었는데 어머 어쩌면 이게 이렇게 살았지 뭐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대견해서 여러분들은 몽둥이를 버리시는지 아니면 어쩌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도 드리고 여러분들의 몽둥이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거는 스텔라계 제라늄인데요. 송봄비예요. 너무 예쁘죠? 이름도 예쁘고. 송미애님 변종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진짜 나무 막대기처럼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유, 저도 꽃을 키우다 보니까 꼭 자식 같아서 어지간한 것들은 잘못 버리겠더라고요. 어느 꽃님은 내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우, 내치는 거는 진짜 쫓겨내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내친다는 표현하지 말고 어디 다른 꽃님들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 방법을 달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많이 키우시고 오래 키우신 꽃님들은 내친다는 표현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치는 거는 버림받는 것 같아가지고 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런 표현 말고 그냥 보낸다 뭐 이런 말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저희 집에는 몽둥이가 여러 개 있어요. 다 목질화되고 묵은둥이들인데 얘는 제가 다니던 직장에 실내에서 키우다가 제가 이제 방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없어서 물줄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가지고 오면서 생각 없이 영하의 날씨에 덜렁덜렁 집에 들고 온 거예요. 집이 멀지 않아서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비닐이나 뭐 종이봉투에도 한번 쌀 법도 한데 세상에 그렇게 생각 없이 그걸 영하의 날씨에 덜렁덜렁 갖고 오니까 저녁에 돼서 꽃이 축 처지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얘가 진짜 얼어서 내가 죽이나 보다. 아우 저의 무지를 탓하면서 어머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한쪽으로 밀어놨었는데 진짜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였지 뭐예요. 꽃이 다 시들고 축축 처지고 그러면서 그냥 그참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 너무 속상하고 그런 마음에 이거 서초동 사는 꽃님이 선물로 주신 거였거든요.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하고 식물을 나눔한다는 건 진짜 정말 아주 예쁜 마음이잖아요.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고, 진짜 이것들을 키우면서 자식까지 키우게 되는데, 그걸 나눔할 때는 또더 예쁘게 키워주실 꽃님이겠거니 하고 보내주는데, 제가 그거를 못한 것 같아서 또 한동안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다시 이렇게 몽둥이 쪽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렇게 싹이 나는 거예요. 살은 거예요. 제가 이파리가 나오는 걸 보면서 브라보를 외쳤지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꽃들을 키우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자주 체하거든요. 그래갖고 속이 안 좋은데 자주 체하면서 자주 이렇게 상비약으로 남겨뒀던 가스알맹수 통에 제가 이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뿌리 보이시죠? 뿌리가 보이실래나? 예. 이렇게 뿌리가 보이면서 물꽂이도 잘 되고 지금 계절은 사람들한테는 춥다고 하는데 제라늄은 괜찮은 계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몽둥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게 그러니 얼마나 생명의 탄생이 신기해요.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고 오늘 봄 날씨에 베란다 정리하다가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다 살렸어요 하고요. 이거는 제가 안나전에 진짜
봄까지만 해도, 작년 봄까지만 해도 잘 키우다가 제가 여름에 보냈어요. 근데 저도 뭐다 살리고 다잘 키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잘 키우는 것들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그렇지 저잘못 키워요. 못 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여름에 많이 그래서 아, 겨우 이렇게 진짜 삽수 하나 건져가지고 몽둥이 하나 꽂아놨는데 다행이죠. 이렇게 이파리가 나왔어요. 이 정도 이파리 나오면 물 조절 잘해서 뿌리가 좀 많이 나오면 그때 조금 분업시켜서 정식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죽은 것 같아도 진짜 끝까지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렀다고 해서 휙휙 버리거나 이러시지 마시고 어쨌든 식물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직 뭐 고수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좁다면서도 그걸 다 끌어안고 있으려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 꽃님들도 몽둥이 혹시나 또 버리시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삽목 전용 용토에다가 한번 꽂아놔 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또새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오늘 현재 저희 집 베란다 전경이에요. 비닐 커튼도 걷어주고 날씨가 이렇게 뽀얀이 좋으니까 마음까지도 뽀얗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 며칠 좀 체해가지고 2, 3일 아무것도 안 먹고 자리보전하고 누워 있었더니 키로수가 한 3kg 빠진 거 있죠. 나이 먹어서 어딘가가 안 좋아지는 건 정말 안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금요일이네요. 여러분들 불금 보내시고,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꽃 예쁘게 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